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여야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청 예산안이 가장 논란입니다. 학교 현장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오늘 저희 BTV 뉴스에서는 이 사안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5천억 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안이 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삭감됐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야의 입장은 어떤지부터 살펴봤습니다. 먼저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에 필요하다며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12조 9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예산안을 심사한 교육위원회는 이 가운데 5,600억 원 정도 삭감했고 예산결산위원회는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깎인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마다 기본 살림살이를 하는 데 드는 경비인 학교 기본 운영비 1,829억 원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165억 원, 그리고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88억 원. 이 밖에 스마트기기 지원비 923억 원과 전자칠판 설치비 1,509억 원 등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뭘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썩은 부분을 도려낸 결과라고 말합니다. 다수당의 그런 힘을 이용한 정치적인 칼질이 아니고 정말 문제되는 사업, 우려가 있음에도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일소하고자 예산을 심사를 했고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그런 예산 조정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개탄스럽단 입장입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소위 원유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물가 인상분에 대한 반영분인데 그게 반영분에 그냥 5% 삭감했다. 그게 이유예요. 학교 아이들 교육 예산을 그런 식으로 깎아도 되는 건지.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학교 냉난방비마저 줄였다고 지적합니다. 미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비도 마련하지 못하게 됐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냉난방비를 줄이지 않았고 학교 시설을 고치는 비용 등꼭 필요한 예산을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합니다. 스마트 기기와 전자칠판 등은 그 효과를 꼼꼼히 따져본 뒤 확대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일단 저하될 게 명백하고요. 그리고 운영비뿐만 아니라 지금 전자칠판도 있고 디벗도 있고 우리가 나가야 될 미래 교육이지. 그게 그 선생님이 그걸 못 다루니까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런 이유로 미뤄야 될 학교 교육이 아니거든요. 시설 개선 예산은 오히려 늘어서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되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모두 개선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액한 건 그들이 근거 없이 증액을 해왔던 본인들도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에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모호한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삭감된 내년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3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삭감된 교육 예산을 당장 복원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국민의힘은 우려와 같은 차질은 전혀 없을 거라며 내년 서울교육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